날씨가 너무 좋아서 켜봤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아 보이죠? 너무 화창해. 굳이 날씨를... 아, 갑자기 촬영 끝나니까 왜 안 추워져? 어느 각을 잡아야 할지... 햇빛이 장난 아니고 진짜 참으로 귀엽죠? 제가 커피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한번 마셔보고 싶었어. 이 뷰에서 커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커피 도전기. 근데 저 이거 하는 법 모르는데? 이것까지 발견했거든요? 근데 나 이제 어떻게 먹지? 까서 넣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맞나? 나 이거 사용법 몰라. 알려주세요. 오, 켜졌어. 손잡이를 올리고 캡슐을 넣어주세요. 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손잡이 내리고 와우. 벌써 써. 고기를 못 마셨는데도 써.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일단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입맛이 아닌가 봐요. 아닌 것 같아. 일어나서 조식 먹고 할매 받고 그리고 이제 행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보 촬영을 갈 것 같아요. 오늘 행사 작인데요. 그럼 여기서 찍어야 했을까? 오늘 머리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죠? 내일은 조식을 먹겠습니다. 여기서 먹을까? 분명히 아침 조식 먹을 때까지 해도 비가 왔는데 지금 날이 조금 개였어요. 안전벨트 이거 되게 멋있다. 저는 지금 행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봤나? 근데 너무 초록초록하니 되게 아 좋다. 좋다. 아 많이 잔다. 아 진짜 버버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산속에서 찍었었잖아요. 지금은 11시 되어가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사를 직접 가는 거라 사실 되게 설레고 또 기대도 되고 오늘 밤에 이제 행사 끝나고 화보 끝나고 류진 언니랑 같이 맛있게 고기 먹기로 했어요. 맞지 류진 언니야? 응. 맞아. 포인트 드립니다. 요 귀걸이 요번 시즌의 포인트입니다. 날씨가 비록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또 제주도는 흐려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쁘고 멋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는 밝아도 너무 예쁘지만 약간 비가 와야 또 분위기가 있거든요. 확실히 제주도라 그런지 사방이 다 예쁜데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풍경도 너무너무 예뻐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예쁘다. 멋있다 채영아. 예뻐. 멋있어, 예뻐. 완전 시크하고 완전 멋있어. 역시 이제 날씨를 날씨 요정. 오케이. 멋있다 진주아.
여기가 잔디인데 비가 와서 신발이 막 푹푹 빠져요. 저도 잔디언더 오니까 저희 시즌 그리팅 촬영했을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엄청 더웠어요. 진짜 제 여기 턱 끼기 포인트 있어요. 이렇게 귀여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가지고 실내로 옮겼다가 실외로 갔다가 하고 있는데 또 사진은 굉장히 또 멋있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해가 좀 쨍쨍해야 좀 자연광에서 예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사진 보니까 굉장히 또 무드 있게 나오더라고요. 커버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바람이 막 이렇게 샥! 뭔 느낌인지 아시죠? 자연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되게 아우터에 잘 어울리는 맞아. 그런 전시 같아요. 초대장 받은 딱 그 모양 그대로예요. 되게 귀여운 느낌도 있고 맞아. 진짜 멋있는 느낌도 있고 되게 영한 것 같아요. 저런 것도 입어도 예쁘고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귀여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네, 저는 사실 패스츄리 쪽을 되게 좋아해요. 크로아상이라든지 요즘에 바게트에 빠진 거 가연 버터 스프레드로 된 거에다 캐먹으면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피낭시에도 좋아하고 마들렌도 좋아하는데 에그타르트도 좋아하고 저는 케이크 좋아해요. 아 근데 라즈베리랑 녹차랑 조합이 녹차 케이크. 찍었는데 이게 1차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 사진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찍으면 다들 좀 느낌 있고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한 명이 꼭 이러긴단 말이에요. 누가 애기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렇게 네 명의 무드가 왔고요.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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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는 보면 안 돼요? 믿지도? 보이나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뭐 하는 게 아니라 나 기구 잘못 봤어. 와, 야, 영화, 야, 인터스텔라 뭔가 영화는 직접 봤지 않나? 어디지였나? 아,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리아 언니가 이제 제 생일 선물을 주문하고 싶어서 초록창에 제 생일을 검색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수습을 하는 것 같은데 누나의 생일 연도까지 써야 되나요? 네. 나 안다고 나 얼마 전에 초록창에 검색해봤단 말이야. 진짜? 야야야야 나나나나나나 언니밖에 없어! 유나야 내 생일은? 검색하지 마. 유나야 내 생일은? 손으로 해봐. 손가락으로 내 손에 그려줘. 빨리 나 몇 월 생이야? 월이라도 월이라도 야 난 얼음 맞췄다. 재령이 11월 달이야. 6월 5일. 나 생일 파티 베스킨라빈스 했는데. 알람 끄기. 내가 언니야. 와 역시. 맞아. 자 그럼 지금까지 잊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희가 제주도에 와서 버버리 이메진 랜드스케이프 전시회 왔는데요. 구경도 했지만 저희가 또 오늘 영상을 멋있게 맞아요. 찍었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저희가 산에 가서 찍은 게 진짜 멋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오늘도 정말
정말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랜드스케이프에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전시회도 너무너무 예쁘고 밖에 자연하고 뭔가 어우러진 그런 게 또 버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저도 잘 가는 것 같고 정말 예쁘게 촬영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정말 이 아웃도어와 랜드스케이프와 제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밖에 풍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잘 카메라에 아마 담겼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